이거 해볼게요. 이게 이제 자, 시나리오 다시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저는 C 드라이브에 워크에 언택트 티처 파일이라고 있어요. 이거 한번 다 없애볼게요. 없애면 당연히 여기서 안 나오겠죠? 그다음 DB도 초기화. 디비도 싹다 날렸습니다. 자, 맨 처음 시나리오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글쓰기 눌러서 자, 1, 2, 3, 3, 2, 1한 다음에 어떠한 사진을 내가 올렸다. 작성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여기서 내 수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두 번째 파일을 두 번째 파일을 추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바뀌어야죠. 근데 아직 여기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이 모디파이 완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디파이 여기는 작성이 아니라 여기 수정이고 여기 수정이고 취소. 다음에 정이라. 네, 요것도 잘 됐고. 그 다음에. 두 모디파이. 가볼게요. 내용을 여기다가 111, 그러니까 제목이 111, 내용이 111, 이거 당연히 수정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첨부 파일도 이렇게 넣기 때문에 잘 돼야 돼요. 수정 눌렀을 때, 잘 했나 보겠습니다. 내용 이거 잘 수정 잘 됐어요. 됐고, 그다음에 두 애드에서 이런 거 하고서. 두 애드에서 애드 서비스에서 이렇게 했듯이 이제 이것도 해야죠. 일단 두 모디파이에서 이게 입력이 됐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 자, 이거를 좀 바꾸겠습니다. 구조를. 이렇게 받지 않고 두 애드처럼 받을게요. 두 애드처럼 이렇게 한 방에 파람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int id 이거는 util에 get as int 이렇게 하고 없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됐어. 그 다음에 요것도 파람으로 넘길게요. 그니까 제가 왜 파람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에 지금 뭐 들어있어요? id, title, body 말고 또 다른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일일이 이렇게 다 써주기 귀찮으니까 한 방에 맵으로 넣은 거예요. 폼에서 날라온 걸. 그러면은 여기서 또 뭐라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고쳐야죠. 파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파람 하시고 그 다음에 get id 됐어. 그 다음에 여기도 맵으로 가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아웃 좀 println에서 파람은 파람이다. 그럼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한 거는 여기 나오겠죠? 여기 있다. 이거 보이시나요? 파람은 네, 이거 넘어갔고 이거 넘어갔고 이거 넘어갔고 네, 이것도 넘어왔잖아요. 자, 기억나시죠? 일단 파일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파일이 이런 식으로 먼저 올라가서 뭐야 이거 젠 파일이죠? 파일이 먼저 올라가서 이렇게 2번이 됐는데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번호가 없죠? 왜 없겠어요? 번호가 네 맨 처음에 올릴 때는 여기 0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add처럼 add article처럼 이제 요걸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게 두 개가 소스코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잠깐만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걸 함수화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방금 요거를 어디선가 복사해 왔잖아요. 로직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중복코드라고 하는데 이런 건 함수 하나로 빼는 게 좋습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해볼까? change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뜻입니다. change rel id input rel ids 요거는 뭐냐면 바꾸겠다. 업로드된 파일의 rel id를 만들게요. 만들고
이렇게 얻어와서 이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 위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해볼게요. F5키 엔터 하면은 이제 잘 들어왔죠. 이거 근데 얘는 몇 번일까요? 얘는 파일 넘버가 2번이죠? 그러면 뒤로 가기 눌러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잘 들어왔죠. 이제 여기도 이제 잘 되나 보겠습니다. 파일 5번에도 파일 쭉 해볼게요. 엔터 수정 뒤로 가기 해서 F5키 누르면 그쵸 첨부 파일 1, 2, 5번에 이렇게 들어있다. 이거는